안녕하세요 여러분. 지지지. 안녕하세요. 오늘은 지젤이 마블 머신이라고도 불리고요. 여기서는 뭐 마블 파쿠르라고 이렇게 얘기가 되어 있는 녀석을 가지고 나왔습니다. 썸네일 보시고 아셨겠지만 뭐 이딴 거예요. 구슬이 어떤 메커니즘에 의해서 올라가서 떨어지는 뭐 그딴 녀석인데 좀 궁금하기도 하고, 제가 예전에 CCTV를 한번 분해했었을 때 엄청난 기어비를 가지고 있었던 기어드 모터, 그 친구를 이용을 해가지고 마블 머신 한번 만들어 보겠다 했는데 마치 이런 예쁜 쓰레기가 있어 보여가지고 정말 뭐 잘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. 자, 한번 내용 구성 봐볼까요? 바보야. 자, ROKR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 는 아닌 것 같고, 몰라. 자, 이 안쪽에 있는 게 설명서 같은데요. 네, 레고 조립하는 설명서급으로 좀 페이지도 많고 좀 설명서 잘 보면서 하면 될 것 같고, 자, 그리고 안쪽에 있는 이제 목재가 좀 보이는데요. 자작나무를 사용한 것 같고 3T랑 2T가 이렇게 진공 포장되어 있습니다. 자, 그리고 중요한 지그들인데, 오 예스. 자, 설명서를 열어보면서 뭐 혹시라도 빠진 부품이 있는지 파트 리스트에서 먼저 확인을 좀 해주도록 할게요. 이쪽에 있는 녀석들이 조금 걱정이 되거든요. 자, 샤프트 슬리브라는 게 지금 10개라고 돼 있는데, 하나 둘 네, 10개 됐고요. 왁스니까 양초 초가 왁스 어딨어? 일단은 양초가 안 보이는데요. 왁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기어라든가 이런 맞물리는 곳에서 마찰력을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초치를 좀 해야 되는 좀 그런 게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없어요. 죽여버릴라. And I will kill you. 아이고 씨, 진짜 다이소가 좀 가까워서 내가 진짜 봐줬다. 개봉 박두 옆. 이게 펜더건처럼 이렇게 웃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, 이거? 와, 이거 재밌겠다. 나 되게 설레, 지금. 와. 유튜브도 유튜브인데 뭔가 이런 재밌는 장난감을 만든다라는 그런 느낌적인 느낌 때문에 와, 재미가 시작이 될 것 같아요. 자. 오, 지금은. 오!
계단이 들썩들썩. 앞쪽은 빙글빙글. 여러분들, 아, 드디어 다 했습니다. 제가 영상을 찍으면서 해서 조금 더 걸렸지, 만약에 했었으면 3시간? 2-3시간 정도면은 충분히 만들 수 있는 것 같아요. 새 구슬들을 올려가지고 테스트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열. 자, 한번 돌려보도록 할까요? 짠! 띠용! 오, 싫어요? 와, 오, 이거 야, 빨리 돌려봐, 야. 자, 이렇게 뭐 완성을 했는데요. 너무 심심해요, 그죠? 내가 이거 계속 돌릴 수도 없고 이걸 그냥 자동으로 돌아가게끔 해놓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.
네,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완성을 해봤습니다. 기존에 있었던 거는 너무 심심하기도 하고 네, 전자동으로 바꿔놔야지 이렇게 약간 좀 뭐랄까요? 데스크토이처럼 자동으로 이렇게 막 돌아가는 게 조금 있어 보일 것 같기도 해가지고 열심히 뭐 간단하지만 뭐 그런 개조를 한번 해봤습니다. 네, 뭐 다음 시간에도 또 재미있는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지금까지 시리였습니다. 예스!